어휴, 에라 씨. 내가 할게요, 내가. 내가. 후배님, 회사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혼자 사라져요? 문자 하나 띡 날리고. 나혜라 씨 너무 개인 플레이하는 거 아니야? 서버 복구가 빨리 됐으니 망정이지. 어젯밤 난리도 아니었어. 사장님도 사라지고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심한 배탈이 나가지고. 자, 힘들죠? 먹으면서 해요. 이거 국수현 씨가 쏘는 거야. 잘 먹을게. 베리베리 감사. 에라 씨도 이런 건 좀 배워요. 아이 뭘요. 첫 월급 턱이니까 맛있게 드세요. 할까요? 나랑 단둘이 먹으려고요? 너무 노골적인데. 조용히 좀 해요. 그래요. 솔직히 내가 예상 못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. 제가 원래 초딩 때부터 남자들한테 인기 좀 있었어요. 네가 키만 크면 미스코리아 나가고도 남겠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고요. 신은 공평해서 너에게 미모를 주셨으나 머리는 주지 않으셨다.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. 하지만 좀 당황스럽네요. 제가 이렇게 한창 어린 남자한테까지 어필되는 여자라는 게,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. 그래도 분명히 할 말은 해야겠죠? 전 안타깝지만 국시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미안해요. 오케이. 그러니까 이런 거 돌리고 호의 베푸는 건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네요. 이거 에라 씨한테만 준 거 아닌데? 그러니까요. 나한테만 주기 뭐해서 사람들한테 다 돌린 거. 티나요. 티나요? 당근 나죠. 이렇게 무리하니까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.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. 그냥 냅두면 안 돼요? 에라 씨가 받아들이고 말고는 에라 씨 맘이지만 누굴 좋아하고 말고는 내 맘이잖아요. 나요. 겉으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픈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. 지금껏 살면서 상처도 많았었고, 솔직히 누굴 좋아할 여유 같은 거 없어요.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돼요. 거절하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. 미안해요. 자존심 상했다면. 어우, 미안할 거 없어요. 뭐 이번엔 거절당했다 치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. 그땐 아마 내 고백 받아들이게 될걸요? 먹어요 일단.